우리는 지도자가 탐욕스러운 잉글랜드군. 하지만 잉글랜드군이 스코틀랜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기려면 우선 진군하는 방법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파란색 깃발을 향해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선 병사를 누르십시오. 좋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깃발 근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깃발로 이동하십시오. 병사를 누른 다음 깃발 근처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십시오. 훌륭합니다. 다음 깃발로 이동하려면 검은색 영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검은 부분으로 이동하면 지도에 숨겨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영역은 탐색하지 않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면 진군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혔습니다. 이제 다음 깃발로 이동하면 아군을 몇 명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사를 한 번에 이동하려면 유닛 근처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채 끌어 사각형 안에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이동하십시오. 병사들을 다음 깃발로 이동하십시오. 모든 유닛이 깃발 근처에 모였습니까? 앞쪽의 길은 잉글랜드군 감시초소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화면 맨 위로 이동하여 감시초소 건물이 보일 때까지 위로 스크롤하십시오. 그런 다음 빨간색 감시초소를 누르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감시초소를 눌러 공격하십시오. 감시초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군의 공격이 늦어질 것입니다. 길을 따라 마을로 이동하십시오.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감시초소를 파괴하여 잉글랜드군이 화가 났습니다. 마을을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을 누르고 빨간색 잉글랜드군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눌러 공격하십시오. 적 병사들을 쓰러뜨리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잉글랜드군을 어떻게 저지하는지 아시겠죠? 스코틀랜드도 적게나마 병사를 보유하기 주변에 있는 모든 돌과 참나무들이